2020년도 4.15 총선의 실상을 철저하게 분석한 도둑놈들 사건이 출간되었습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널리 퍼뜨려 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정의로운 길에 여러분께서 적극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공병호입니다. 이 부정선거 문제는 모든 그런 사회의 구성원들에게 다 여러분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까? 이 국민들이 자기 손으로 여러분들 지도자를 뽑을 수 없다는 것은 선거를 장악한 정치 세력이 장기 집권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하니까 결국 국민들이 노예 상태에 놓이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의 뜻과 관계없이 정책이나 제도나 법이 만들어지게 될 것이고 결국은 선거를 장악한 자들이 자기들 그룹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국민들을 약탈하거나 수탈하는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죠. 베네수엘라가 이러면 아주 지극히 많은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부정선거가 제도화된 국가가 결국 어떻게 되는가. 제가 여러분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대한민국은 기독교인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개신교하고 가톨릭이 제가 어디서 들은 바로는 1천만 정도의 기독교인이 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가톨릭은 전통적으로 사회정의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색깔이 다른 그런 목소리를 많이 보여왔지만 개신교는 아주 자랑스러운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저항의 역사거든요. 일제치하뿐만 아니고 우리나라에서 군부 독재가 있을 때도 개신교가 상당히 역할을 많이 한 것은 사실이지 않습니까? 제가 참 여러분들 4.15 총선 이후에 우리 사회를 다시 보게 된 것은 뭐 사람마다 다 여러분들 이유가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교회가 어쩌면 이렇게 철두철미하게 부정선거라는 문제에 대해서 입을 다물 수 있을까?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이렇게 입을 다물 수 있을까? 목회자들이 어떻게 이렇게 입을 다물 수 있을까? 공동체 차원에서 가장 거대한 악이 선거 부정이고 부정선거인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강단에 선 사람들 가운데서 예, 우리 사회가 이 선거 문제를 좀 더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이런 목소리를 한 번도 제가 들어본 적이 없거든요. 개신교의 그 많은 집단들 가운데서도 선거 부정 문제를 공개 공론화하고 이걸 우리가 다 공동체 차원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힘을 합쳐야 됩니다. 이런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없는 겁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와 교인과 목회자들에게 어떻게 처신하라고 이야기하겠습니까? 선거 부정에 침묵하고 무관심하고 여러분들 그 은폐하는 데 협조하라고 여러분들 이야기하겠습니까? 선거 부정을 저지른 더불어 여러분들 민주당의 여러분들 많은 사람들 다 개신교 장로고 집사고 이럴 겁니다. 권사고 그럴 겁니다. 어떻게 이렇게 사회가 이렇게 침묵할 수 있느냐 이야기. 그 자체가 너무나 이런 신경하고 너무나 놀라웠다는 이야기. 다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목회자들 중에서 누가 한마디 합니까? 그래서 저는 야 이렇게 사람들이 배가 불러지게 되면은 교회고 나발이고 다 이렇게 변질이 되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겁니다. 교회가 입을 좀 열어줘야 되지 않습니까? 개별 목회자가 할 수가 없으면 무슨 단체라도 있을 거 아닙니까? 다 입을 다물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보니까 조선일보에 부정선거를 막을 원천적이고 불가역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됩니다. 이 한국교회 언론의 이름으로 이 비용이 상당히 많이 들 건데 부정선거를 막을 원천적이고 불가역적인 제도가 마련되어야 됩니다. 이런 내용이 한국개신교의 한 단체 한국교회 언론회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게 광고가 난 겁니다. 기쁜 마음도 있고 참 늦은감이 있지만 고맙기도 하고 뭐 제 말씀은 특별히 개신교회를 나무라는 것은 아니고 개신교가 가장 그래도 많은 그런 신앙들 가운데서도 저항의 역사가 가장 빛나는 역사를 갖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성경의 기초에 보건대 공의의 하나님이 이렇게 이 거대한 공동체 차원의 사악함에 침묵하라고 이렇게 이야기 안 할 건데 그냥 교회 가서 찬송하고 기도하면 다 끝나는 건지 기가 차다는 생각을 그동안 해왔습니다. 여기 보니까 예,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목사들은 항복할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옵는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에게 고합니다. 국민의 주권이 보호받기 위하여 공정선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지 않습니까?
자유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길이길이 지켜오신 나라입니다. 그러하나 자랑스러운 조국에서 정치는 그렇지 못합니다. 부정선거를 밥 먹듯이 물 마시듯이 하고 있으니까 표를 찍는 사람이 결정하지 못하고 표를 세는 사람이 선거 결과를 결정합니다. 투표와 개표 결과에 대하여 유권자의 의심이 없어야 됩니다. 선거 부정의 여름 증거가 산더미처럼 여러분들 축적이 되더라도 대법관들이 이름 침묵하고 은폐하고 대한민국 이름 주요 언론사들이 다 은폐하고 그게 나라입니까? 범죄를 밝힐 관한 경찰 검찰이 다 이름 침묵하고 검찰총장 출신인께 대통령이 다 입 다물고 벌 받을 겁니다. 저는 일반론을 이야기하지만 이렇게 부정과 비리와 불법에 대해 침묵하는 사회와 나라가 그냥 벌을 안 받을 수가 없는 겁니다. 벌을 받는 게 딴 게 있습니까? 부정선거가 제도화돼가지고 더 이상 꼼짝할 수 없는 상황에 백성들이 놓이는 겁니다. 그럼 그때는 악소리가 여러분들 들리더라도 베네수엘라처럼 벗어날 수가 없는 겁니다. 선거 부정이 뭡니까? 제도화돼버리고 나면.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의 역할이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그분께서 역사적 소명이 이 문제를 해결하고 넘어가지 않으면은 이게 나라의 민족 자체의 존립에 관련돼 있다 이런 상황 인식을 갖고 있지 않으면은 그러면은 그냥 예 부정선거의 제도화가 되겠죠. 그런 나라에 못 삽니다. 깨어 있는 사람들은 홍콩 사람들처럼 그냥 자유를 맛봤지만 공산당이 지배하니까 그냥 침묵하면 살겠죠. 윤석열 대통령님 부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 주십시오. 대통령한테 바랄 뿐만 아니고 국민들이 저항을 해야 되는 거죠. 존 로크의 통치론에는 위임한 권력을 국민들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자기 일파들의 이익을 위해서 사용을 하게 되면 국민들이 저항할 권리가 있는 거지 않습니까? 국가 권력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국민 민족을 위해서 형사하도록 그렇게 여러분들 계약이 되어 있는 거죠. 서로 묵시적으로 국민과 여러분들 권력자들 사이에. 그런데 권력자들이 뭡니까? 법을 바꿔가지고 본인들의 일파의 이익을 극대화하는 쪽으로 이릅니까? 법을 만들고 권력을 행사하게 되면 국민들이 저항을 해야 되는 거죠. 대통령한테만 원하지 말고 국민들이 저항할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전면 광고를 비용을 들여가지고 문장도 읽어보니까 뭐 아주 제가 볼 때는 명문을 쓰셨네요. 혹시 여러분들이 캡처하실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주요 내용을 국민의 주권이 보호받기 위하여 공정선거가 이루어져야 됩니다. 얼마나 여러분들 중요한 이야기입니까? 목회자들은 하늘의 사명과 그 직분의 맹예로 사는 것이기에 세상에 욕심이 있어서 안 될 것이며 오직 국가와 국민들에게 잘 되시고 부디 행복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원하시지 않습니까? 목회자들이. 공의의 하나님 앞에서 목사들은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침묵해서 되겠습니까? 국민들이 노예가 되는데 어떻게 이런 침묵할 수가 있겠습니까? 표를 찍는 사람은 결정하지 못하고 표를 세는 사람이 결정합니다. 내년 2024년에는 4년에 한 번씩 있는 총선입니다. 이제는 감히 부정선거 운운조차 없는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에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현재 상태로 보면. 이 시대의 부정선거 공명선거란 말 자체가 부끄러운 일입니다. 그 어떤 불의한 시도도 없도록 행정부 사법부 입법 그리고 선거사무를 주관한 중앙선거관리위는 공정과 정의에 입각한 입장을 확실히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 사악한 세력들은 사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서 국민들을 노예로 삼기 위해 가지고 선거 사기를 계속할 겁니다. 왜? 2023년도 4월 5일 보궐선거 조작하는 거 보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 부정 없는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하기도 바라기도 하고 국민들이 저항을 해야 되는 거예요. 부정선거로 국가를 망하게 할 수 없습니다. 국가가 망하는 일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정리하면은 선거 부정이 제도화되면은 고착화되면은 그때는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때는 그냥 부정선거 세력들하고 타협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들에게 여러분들 뭡니까? 굴종해가지고 살거나 아니면 저 같은 사람들은 도저히 못 사니까 나라를 떠나거나 그렇게 하겠죠. 선거가 여러분들 부정선거가 이제 제도화 돼버리면은 베네수엘라처럼 그렇게 도저히 벗어날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뭐 노예가 되는 거죠. 이름은 노예라고 부르지 않지만 자기 지도자를 자기 손으로 뽑을 수 없는 그게 노예죠. 뭐 딴 거 없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오늘 이런 내용을 잘 정리한 책이 이 도둑놈들 1권부터 5권입니다. 여러분께서 더 많은 분들이 이 책을 접하셔가지고 선거 사기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를 이해하고 이걸 막기 위해 가지고 힘을 대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여러분들이 배포하고 확산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22년도 대통령 선거의 실상을 파헤친 도둑놈들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그리고 도둑놈들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를 출판하게 되었습니다. 공직선거를 해부하는 도둑놈들 시리즈가 계속 나올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